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후후. FW 시즌을 맞이하기 전 한번 옷장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가을 기부템 옷장 점검편이에요. 기본적인 상하이편 먼저 준비했습니다. 옷장 속 기본템들이 탄탄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만 쏙쏙 영입해주면 되거든요. 기본템에서부터 이번 FW 트렌드를 살짝 반영한 추가 영입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내 옷장에 필요한 기본템이 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FW 시즌 기본템 옷장 점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반팔 티셔츠는 이너로 활용하기 좋아서 필요해요. 여름에 입으시던 거 그대로 활용하시되 좀 얇고 야들야들한 걸로 추천드립니다. 컬러적으로는 화이트, 블랙 요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팔 티셔츠 이렇게 이너로 입으면 소매 쪽이 불편해요. 그렇다면 긴팔 티셔츠 이너로 입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유연하고 얇은 원단감 흰색, 검정색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밑단 밴드가 따로 없는 게 이너로 활용하시기 좀 더 편해요. 단품으로 긴팔 티셔츠 입을 수 있죠. 보통 저는 롱슬리브 코디는 캐주얼하게 하는 편이라서 세미 오버에서 루즈한 실루엣으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단품용은 너무 얇으면 비침과 투티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수에서 16수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그래야 좀 단품으로 입어도 후줄근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룩을 선호하는 편이시라면 소매 밑단 밴드가 있는 롱슬리브도 추천드릴게요. 만약 추가 영입을 하신다, 무지지만 원단의 텍스처감이 있는 와플 롱슬리브 티셔츠, 혹은 캐주얼 힙한 스타일링을 더 즐기신다, 그러면 피그먼트 워싱이 좀 들어간 롱슬리브도 추천드릴게요. 이미 다 있다, 그렇다면 다음 추가 영입템은 스트라이프 티셔츠. 미니멀 클래식 그런지 정말 다양한 룩에 심플하면서 경쾌한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이라 저는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볼드하고 영한 스타일 좋아하신다, 붉은 스트라이프 추천드리고요. 부담스럽지 않고 클래식한 게 좋다 하신다면 얇은 스트라이프 추천이요. 스트라이프 패턴 은근 손에 자주 가신다면 다양한 컬러 조합의 스트라이프 혹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 추천 기본템은 셔츠. FW 시즌 내내 단품으로도 레이어링으로도 활용도 좋은 게 바로 셔츠인데, 남자라면 셔츠가 한 번쯤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멋진 핀살기템?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스카이블루, 그레이 요 순서대로 영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셔츠 고르실 때 팁이 있다면 우선 원단 딥, 치노 데님 등 면 팬츠류를 자주 입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셔츠도 면 소재로, 슬랙스를 좀 더 자주 입으신다면 텐셀, 레이온, 폴리 요런 게 섞이면 찰랑찰랑하죠. 핏과 실루엣적인 팁이 있다면 깔끔한 스타일링, 너입을 많이 하신다면 너무 크지 않게 세미 오버 정도까지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빼입이나 풀어 해치는 캐주얼한 스타일의 셔츠 스타일링을 선호하신다면 세미 오버에서 오버한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자, 기본 셔츠를 갖추셨다면 추가 영입할 셔츠, 우선 스트라이프 셔츠 추천드려봅니다.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특히나 추천을 드리는데 밋밋하지 않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를 줄 만한 셔츠거든요. 그리고 체크 셔츠. 이번 시즌에도 클래식한 체크 셔츠는 트렌디하게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옴브레부터 잔체크까지 다양한 체크 셔츠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체크 셔츠는 이제 공대생 룩, 그리고 워크웨어 아메카지 요런 스타일링 좋아하신다, 데님 셔츠 있으셔야죠.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고 레이어링으로 활용했을 때도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상의 하의는 아니지만 셔츠가 손에 자주 가셨던 분들은 타이를 액세서리템으로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랙이나 차콜 추천드리고 조직감이 좀 특별한 니트 타이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상의는 니트예요. 제일 손에 자주 가고 깔끔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건 크루넥 니트. FW 시즌 필수템, 블랙, 그레이, 네이비, 오트밀 요런 베이스 컬러들로 갖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니트가 있으시다면 카라 니트 혹은 집업 니트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좀 더 스마트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한 느낌 아니다, 캐주얼 룩을 선호하신다면 케이블 니트. 케이블 짜임이 볼륨감 주면서 체형 보완을 해줘서 손에 자주 가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가디건도 하나쯤 있으면 좋은데 레이어링 룩으로 활용하기 좋고 아우터처럼 활용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선호도에 따라 V넥 혹은 카라리스,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트렌드를 반영한 니트 추가 영입을 추천해보자면 스트라이프 니트.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마찬가지로 좀 경쾌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고, 이번 FW 시즌에는 클래식한 패턴이 들어간 니트류, 아가일, 페어아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트렌드세터 될 수 있는 거죠. Stalkers. 다음 상의 추천템은 스웻류. 맨날 주구장창 티셔츠 니트만 입을 순 없잖아요? 조금 편하게 입는 날도 있어야지. 맨투맨 후드. 레이어링이나 단품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저는 후드를 먼저 영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그레이, 블랙을 먼저 영입해보시고 손에 자주 간다 하시면 포인트 컬러 혹은 프린팅 후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후드나 스웻이 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매칭되는 추리닝 바지 있어야죠. 요즘 추리닝 셋업은 후줄근한 느낌 전혀 아니에요. 트렌디하게 꾸안꾸 연출하기 딱 좋은 아이템. 컬러는 블랙, 그레이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스타일은 뭐 한때는 조거 스타일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단 조임 이런 거 엄지 쭉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실루엣으로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제 제대로 하이 기본템 짚어볼게요. 데님은 아무래도 깔끔, 캐주얼, 힙, 다양한 룩에 어울리기 때문에 가을 시즌 필수템이죠. 전체적으로 톤이 좀 차분해지는 FW 시즌이니만큼 중청, 진청, 생지, 뭐 흑청 요 정도 추천해보겠습니다. 팬츠 핏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본인 체형에 맞는 핏이 제일 예쁜 핏이다. 기본 데님이 있으시다면 추가 영입템 추천은 워싱감이 좀 야물딱지게 빠진 데님. 생각보다 과하지 않게 룩에 포인트 주기 좋거든요. Stalkers. 다음은 코튼 팬츠. 이제는 코튼 팬츠 하나쯤은 기본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룩들의 활용도 만능템. 데님과는 좀 다른 맛을 주기 때문에 데님이 평소 손에 자주 안 가셨다면 코튼 팬츠가 오히려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스타일을 좀 추천드리자면 클래식 아메카지를 선호하신다 그럼 퍼티그 팬츠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고, 미니멀 깔끔한 룩을 좋아하신다 그럼 기본 치노 혹은 턱 정도 잡힌 치노 팬츠. 힙 캐주얼 무드를 즐기신다면 포켓 디테일 있는 카고 팬츠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슬랙스. 캐주얼이 조금 더 강세이긴 해도 좀 차려입어야 되는 자리, 깔끔한 느낌을 낼 때 슬랙스만한 게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슬랙스는 블랙, 그레이 정도 우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핏마다 주는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우선 테이퍼드 핏은 가장 깔끔하고 담백해. 그래서 출근 룩으로 좋아요. 세미와이드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죠. 출근 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와이드는 좀 더 편한 느낌, 좀 더 감성 패셔너블한 느낌? 취향에 맞춰서 혹은 체형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제가 만약 슬랙스를 하나 영입한다면 트렌드를 반영한 핀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슬랙스. 얇게 들어가진 세로 스트라이프는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좋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두운 컬러 먼저 가져가주면 돼요. 그레이, 네이비 정도. 슬랙스를 갖고 계시다면 하나쯤 갖고 계셔야 될 거는 블레이저, 셋업 룩. 뭔가 남자들의 필살기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조사, 면접 등 은근 필요한 날이 있거든요. 우선 컬러는 블랙 혹은 그레이 둘 중 하나 먼저 영입을 하시되, 개인적인 생각, 그레이는 좀 멋부리기 좋고 블랙은 필요하다. 전체적인 핏은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피팅감으로,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루즈도 하지도 않은, 그게 제일 손에 자주 가실 거예요. 살짝 여유로운 실루엣 정도. Stalkers. 아직 옷장이 튼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팬츠 먼저 갖춰놓고 상의로 이것저것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팬츠마다 국밥 컬러들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캡처하세요. FW 시즌 데님, 가장 먼저 중청, 인디고, 생지 컬러감을 먼저 갖추고 추후 스타일, 자주 입는 상의가 잡히면 흑청, 크림징, 연청 등등 추가 영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슬랙스는 아무래도 깔끔하고 포멀하게 활용하실 테니 블랙과 그레이가 가장 활용도 좋을 컬러고요. 코튼 팬츠는 너무 무채색보단 코튼 팬츠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베이지 올리브 컬러 먼저 영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 블랙이나 그레이는 슬랙스 있잖아요. 스웨트 팬츠는 휘뚤마뚤 입기 좋은 블랙이나 그레이 두 컬러가 가장 활용도가 좋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을 맞이하기 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하면 좋은 옷장 점검, 기본템 뭐가 있으면 좋은가, 그리고 추가 영입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옷장 점검 한번 하시면서 좀 오래된 옷들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FW 시즌 내가 갖춰야 될 기본템 그리고 추가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해두시면 제가 대량 리뷰해올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기 막 이렇게 막 여기 누래진 반발 티셔츠는 이제 버리자고요.